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그냥 본인 사주는 일부정사를 보면 돼. 네. 사주 팔자가. 그리고 성격이 강해. 네. 도 아니면 뭐야? 따. 네. 응? 그리고 사주에 도화살이 있단 말이야. 제가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도화살에 인도화살이 있으니까 어때요? 다 사람마다 이렇게 딱 치고 밀어낸단 말이야. 본인 살려고 노력은 했단 말이야. 네. 응? 근데 어때? 못 살아. 응?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하고도. 응? 네. 그래?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되게 성격은 강하거든. 네. 본인 애들 처음 만났으면 못 살아. 아. 초혼으로 둘이 만났지. 그럼 못 살아. 네. 근데 지금 서로 간의 재혼이란 말이야.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누가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살았었단 말이야. 동거를 하든지. 네. 응? 그래서 사람이 서로 간에 그게 있어. 지금은 그래, 본인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 만나서 그냥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도 이 사람 잘한단 말이야, 그래도 본인한테. 응? 첫남, 남편하고 달라. 응, 그냥 상극이란 말, 둘이. 응.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사람도 보면 성격은 강하지만 어때? 이 속으로 삭히는 게 있단 말이야. 응. 그게 본인이 한 번씩 눈치 보일 때가 있어. 네. 응. 응. 근데 서로가 근데 그걸 빨리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로 건들지를 않아, 둘이서. 네. 응?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혼이었으면 본인들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성격을 너무 잘 알기. 왜? 본인도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본인 성격 딱 보면 승질나면 딱 알아. 네. 그냥 말을 안 해. 딱. 그냥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둘이. 네. 응? 근데 저 조신에는 조상을 잘 받들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지금 자꾸 파가 나눠져, 저쪽 집안이. 네, 맞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 조상도 지금은 잘 받던 집이 나눠지니까 두 팔로 딱 나눠졌단 말이야. 네. 안 봐, 그래서 서로. 어, 맞아요. 응. 그게 인간도 나눠졌지만 신도 나눠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저렇게 먼저 들어오잖아. 누구요? 이 집 조신에서 신이. 저를 알아. 같이 만나니까 신이? 그럼. 응. 귀신은 기가 차러. 왜 본인이 초혼이 아니라면 저렇게 세 분류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 남편네. 응? 저 집은 한량이야. 먹고 쓰고 노는 거 좋아해. 응? 원래. 응?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응. 이렇게 떠오르지 말고 돈을 안 썼어요. 응? 그 집. 본인한테만 안 쓴 거요. 네. 응? 그 집 식구들끼리 쓰는 거 봐봐. 응? 차를 몇 대를 썼어. 그래. 근데 본인한테만 믿음이 안 갔다잖아, 본인이. 어려서. 응? 그리고 본인이 아부를 못 떨어. 네. 응? 그러니까 어때? 본인 툭툭 댄단 말, 시어머니한테도. 본인 안 그랬다고 했지, 그치? 네, 전 잘한 것 같은데. 응. 그래서 못 믿어서 못 해준 것도 있고. 그 집은 지네 식구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본인만 미친년 만드는 거 딱 좋거든. 나쁜년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 더 살았으면 본인은 우울증에 죽어. 어, 네. 저 암에 걸릴 것 같아서 나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올 때 뭐 갖고 와서 한 푼도 없었잖아. 네. 안 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만난 게 이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잡아줬잖아요. 다. 본인 제일 힘들 때 이 사람 만난 거요. 제일 힘들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래도 네. 잡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 집도 이 집은 뭐냐면 저 집은 본인이 알아야 될 거는 저 집 조상을 잘 받들어 줘야지 남편의 사주에 돈이 있단 말이야. 네. 응? 그래서 지금 여긴 자수성 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래도 다 맞춰주려고 하잖아. 선생님 근데 생년월일도 안 보고 그게 보이세요? 응?
그게 신점이죠. 근데 제가 제가 점집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을 안 봐도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그게 신이 있어서 그래 본인이. 저요? 그게 도화살. 도화살은 뭐냐? 하루의 사주, 연예인 사주, 무당 사주. 그냥 꽃이란 말이야. 네. 그냥 저분들 보면은 그냥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냥 심장이 막 뛰고 너무 좋은데 제가 원래 다른 데 가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점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계속 어지러운데 입은 찢어져 있고 심장은 발랑거리고 계속 저거만 막 보고 보이지?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머리가 너무 안 아파요. 그것도 사람도 연이 있단 말이야. 인간도 연이 있듯이 신도 연이 있단 말이야.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아파요. 응? 근데 아... 왜요? 아 있어요? 네? 맨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 그러니까 본인 한 번씩 어지럽고 두통 있고 네. 속 미식거리고 허리 아프고 어 저 디스크 지금 세 개가 안 좋단 말이야. 허리가 하나는 터졌어. 네, 터졌어. 그게 다 지금 그러면... 이게 신바람이잖아, 이게. 이걸 재워놨어야지, 본인이. 어떻게 이거는 붙어서 재웠어야지, 본인이. 그러니까 신이 솟구칠 때 본인이 그래서 본인을 일부 종사를 못하게 끊어놓는단 말이야. 저 집도 잘 살았던 집이야. 온 남편 내도. 응? 그거는 거기는 구두쇠 같은 집안이란 말이야. 맞아요. 응? 맞아요. 근데 나한테만 왜 그렇겠어? 신이 밀어낸단 말이야 나를.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점집을 다니면 그냥 좋아. 나갈 때는 허무할 때도 많았어. 왜? 나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 본인은. 제 거 아무도 못 줬어요. 저 이혼한 것도 아무도 못 맞추고 맞춘 게 딱 그거예요. 남자는 계속 꼬여. 그 얘기만 오늘 가는 집집마다 그 얘기만 하니까 그냥 허탈해서 그냥 나가게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가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디 한 법당을 딱 정해놓고 신을 재워놔야지 눌러놔야지. 본인은 막 돌리고 하는 것보다 저분들을 그냥 업으로 잘 받아서 그게 본인이 그 신이 본인한테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 신이 누구예요? 여신이란 말, 할머니 신이 있단 말이야. 칠성에다 빌던 본인 친가불이야 이거. 친가요? 네 맞아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제 신병 때문에 예전에 아픈 거로 제가 나이 먹고 왔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아 미쳤구나. 아니야 원래 엄마가 무당이 됐어야지. 근데 엄마가 교회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을 치는 거야. 왜 저희 3남매인데 왜 저를 칠까요? 저는 막내요. 저도 동손에. 막내예요. 응. 우리는 제사 지내면서 한 40명 와. 응? 그게 종갓집 막내인데? 그래서 이게 신의 풍파란 말이야 본인 인생에. 그러니까 막연히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래서 액세서리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고 나면 본인이 좀 낫겠지만 잠깐이잖아. 네, 잠깐. 근데 신이 원하는 거는 그 신이 갈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앉을 자리, 내 법당처럼 본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가 그걸 해야 돼요? 무당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이제 안착을 시켜줘야지. 그래야 이제 내 법당처럼 이제 거기를 내가 내 법당이라니 하고 신의 선생님 법당을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옥수도 가고 인사도 하고. 본인은 무당은 못돼 팔자에. 다행이네요. 응? 근데 왜 자꾸 끌고 왜 선생들을 자꾸 찾아다니냐면 이제 그런 걸 해달라는 거야. 풀어달라는 거지. 근데 갔다 오면 허무한 거야 본인이. 제가 그 저에 대해서 정말 잘 맞추셨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돈으로 뒤통수를 치셨어요. 돈. 이 길도 바르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응? 아까도 바깥에서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전 돈만 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도 연법이 돼야 되는. 당해봐야지 좋은 사람도 알고 나쁜 사람도 아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꼬여. 그럼 있어요. 뒤집히는 게 자꾸 금전이 드는. 어? 남편이 원래 사도 돈이 많아야 돼. 제 남편이요? 지금 사는 사람도 원래 사주에 돈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일이 인간복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자꾸 머리는 좋아. 네. 근데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 저 사람. 네. 완벽주의자라면 어떻게. 근데 그런 걸 열어줘야지 둘이 잘 되는 거야. 집이 이렇게 외가친가는 이렇게 되긴 했거든요. 아, 그게 다. 그게 이제 그 집안에 잘못된 거야. 잘못 움직여서. 그러다 보면 이제 풍파가 자꾸 와. 그러면 또 나는 또 못 살아, 그 사람하고. 제가 이, 얘하고 괜찮아요? 사람은 괜찮다고 하잖아. 내가 저하고는. 근데 내 사주에 이별살이 있잖아. 본인 사주에. 신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재워놔야지. 그래야지 누구랑 살아도 천년백필, 만년백필 살고, 그리고 상대 남자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요? 본인은 어쨌든 흘러가, 돈이. 돈 사, 돈은 있지만 돈이 흘러가는데 남자를 받쳐줄 수는 있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사람,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띄워주려고 한다. 왜 가족들이랑도 저 안 맞는 거죠? 안 맞아. 자꾸 제 돈을 이렇게 이번에 저 친오빠 때문에. 그럼 뭐 할 거야? 본인 못 받아. 연애 끊어야 되나요? 본인은 못, 본인이 못 끊어. 본인 스스로가. 또 힘들다고 달라오면 본인은 거절을 못 해. 내 마음이니 하고 본인은 받아준단 말이야. 근데 큰 오빠는 아직도 정신 들려 맛있게 먹었어. 어떡해. 언니. 저 언니 될 것 같은데. 그 언니는 승진만 못했어. 엄청 착한데. 성격은 착하지만, 거긴 촉고집이 세단 말이야. 겉보면 착해 보이지. 오빠는 뭐 안 그래? 사람 나가봐. 본인 오빠도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응? 정신을 못 차린 거고. 언니는 자기 세상에 빠져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언니 오빠하고 연애 끊어버리고 싶고. 부모님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려면 꼭 거기 본인 엄마, 부모는 본인 오빠한테 잡혀 있단 말이야, 사주. 네. 그러니까 못 끊어, 엄마가. 네. 응? 맨날 아들아들 그러는데. 제일 불쌍하대. 누가요? 엄마가 자식이 제일 불쌍하대, 애들이. 본인들보다. 그러니까 끼고 돌지, 저렇게. 다 보이시네. 그러니까 본인은 서운한 거야. 해주는 건 본인이 다 해줘. 필요한 네. 거는. 네. 응, 근데 어때? 결국은. 근데 엄마가 원래 신이 됐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부터 꼬인 거야. 네, 맞아. 응? 지금도 엄마 승질 만만치 않아. 고집. 응, 그 성격 못만치 않아. 절에 한 번 가서 한 번만 빌으라고 했는데, 죽어도, 자식이 죽는다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돼? 나도 이걸 13년을 걸려서 내가 안질뱅이가 되니까 내가 무당이 된 건데. 나는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신을 앉을 자리를 마련을 해야죠. 그게 원래 엄마가 잘 잡아줬어야 했는데 못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면 저 산신할아버지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면 꽃 보고 나면 괜히 기분만 좋죠. 산 보면 너무 좋아요. 산이랑 그냥 만자 이 국기만 보면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오면 안 될까 막. 그게 신이야, 그게 신. 응? 이제 그래. 하... 응?
제가 근데 술을 먹으면 친한 친구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 근데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 말로 하면 본인만, 본인도 이제 나중에 엄마가 왜 주저앉았었냐면 한번 주저앉았었단 말이야. 왜? 응? 그게 엄마가 신병이 와서 엄마가 주저앉은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는 거 지금 믿어. 근데 그게 저한테 온 거죠. 응. 오빠한테 가봤자 소용도 없어. 거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저밖에 몰랐으면 좋겠어. 응? 사주팔자 있어. 그거는 상대가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투자한 건 없는 거지 지금까지. 네.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갖고 다 씻고서. 이번에도 응. 오빠가 사업을 좀 그래도 했지. 자기는 한번 회사 돈 벌어서 준다잖아. 주면 될 거라며. 주긴 어딜 줘. 끄떡하지만 말라고 그래. 오빠는 주변 인간들 때문에 망한 거야. 네. 맞아요. 그럼 저는 잘 될 일이. 그러니까 이제 신이 도와줘야지 본인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본인도 몰랐던 거야. 식구들한테 잘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러면 언젠간 나도 피겠지.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신이 원하는 거는 나한테 먼저. 집한테 한 돈 1000만원씩 갖다 줘봤자 뭐 할 거야. 돌아오는 거는 배신이야. 남들보다 남들한테 배신당하는 것보다 식구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더 커.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신이란 말이야. 근데 신도 다 많아.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치고 진짜 잘 굴릴 사람이 있고 그냥 빌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야. 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당을 들어가고 싶고 찾고 싶고. 진짜 계속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법당이 있고 내가 이제 그 신을 합수를 받아 놓으면 그 법당이 내 법당 되는 거야. 그럼 출근하기 전 억수 갈고 인사하고. 그럼 본인 마음이 달라져. 그럼 좀 제 금전운이 금전운이 나아지지. 인간관계도 그럼. 뒤통수 안 치고. 그게 본인이 내가 도와는 구설수. 응? 제 상주하고 뒤통수를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집에다 어떻게. 집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집에다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을 잡아서 우리 집 해주는 게 다 저런 거야. 저런 몫들이 있어. 네. 응? 저런 몫을 구슬하면서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돈이 많이 드니까. 응? 많이 들어도 해야지. 응? 제가 응? 대출도 안 돼요. 지금 막혔어요. 응? 그 미리미리 이런 데를 알았어야지. 응? 그 전에 돈도 있었잖아. 똑같은 얘기만 해서. 제가 저한테 신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맞추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 아는 얘기만. 아는 얘기 하려면 뭐 어렵다고 집에 와. 그냥 혹시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향 냄새 좀 맡고 싶어서. 그게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본인이 과부 달러빛을 내서라도 한 번은. 그리고 연이 맞아야 돼, 신하고. 이게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주를 안 보잖아. 그래서 제가 저 범띠고 쟤는 저 원숭이는 막 악역 뭐라고 상충살? 그럼 그래도 사는 사람 많아. 근데 정말 저는 잘 맞거든요. 맞아. 응, 잘해주잖아. 그리고 지금은 혼사를 둘이 정확하게 열은 게 아니야. 응? 혼인 길사를 열어야지. 혹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또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 우리가 그래. 사주팔자가 높은 사람은 시집갈 때 그래서 혼인꽃을 먼저 하고 가는 거. 난가 조상들 먼저 대우하고 인사해놓고. 지금은 본인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본인 팔자도 높은 거야. 사주도 높은 거.
저 이, 그 이번에 선생님 진짜 저희가 지금 되게 힘든 부분이 지금 있어요. 오늘 두 가지 해결을 해야 돼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이런 게 원래는 본인이 이런 걸 알아서 해놨어야지 본인 인간 문제든 관제 문제 좀 풀고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올해는 원래 작년 10월부터는 본인이 금전에 내가 인간을 말고 내가 관제를 치고 가는 올해 어쨌든 4월까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뭐 4월이면 약년 5, 6월달까지란 말이야. 미리 이런 데 정을 봤으면 그 전에 풀어냈어야지. 그래야 이 돈이 안 막히는 거야. 다 막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위 날라가지고 위도 다. 왜요? 그리고 술 먹으면 본인 말술이야. 네. 미친 척하고 먹는 거야. 네. 내가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다 먹다 보면 헛소리도 하고. 어, 네, 맞아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입에서 왜 자꾸 나중에 이게 이제 신이 또 강해지면 나중에 진짜 무당이 무당 사주가 아니어도 신이 자꾸 나를 신이 본인이 부르는 거란 말이야. 술 먹으면 됐어. 근데 술 먹어야지 본인이 살 것 같잖아. 그거라도. 네. 제가 이제 술 안 먹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아니, 그게 주심이야, 주심. 그게 내가 내 정신을 빼놓고 보는 거잖아. 네. 근데 술을 안 먹었을 때 이성적인 내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근데 술을 먹으면 어때? 이성적인 감정이 없어져. 어느 순간에 그냥 술을 어느 정도 안 취했을 때 기분 좋게 딱 먹으면 그냥 막 술술술술술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원신을 띄워서 정확하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신이 그냥 안고 싶은 건지 뭐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원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 법당으로 몰아서 앉을 건지 아니면 집에다가 단지만 묶고 빌 건지 불리고 싶은 건지. 응? 그래서 신 테스트를 받는 거. 무조건 내림굿 받는 거 아니야. 선생님 우선 그냥 집에다가 그냥 모셔놓으려면은 행위를 해야지. 그냥은 못 모셔. 신을 가면 잡신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본인 미쳐. 지금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걸 해결하려면 신을 먼저 해결을 봐야지.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도 테스트를 받아볼 테니까 신을 먼저 띄워서 재워 봐야지. 그러려면 돈은 들어. 얼마 정도 들까? 그거는 이제 나랑 상의를 해. 없으면 없는 대로 움직여 놓고 해야지. 이제 이게 정확해져야 돼. 아니면 신이 아니면 이름 가면 돼. 그럼요. 그럼 다 잡신인 거. 그럼 눌러서 그 다음 풀어주잖아 이제. 그리고 원신만 우리가 내가 받아주든지 가고 싶은 데다가 안착을 시켜줘. 좀 일찍 거지. 그래도 지금 빨리 된 거라고 들었나요? 1월 말일날 연락드렸는데. 아니 여기 어디 살아 보면? 저 통동지구. 근데 여기 10년 됐어. 인터넷 쳐도 안 나오고. 인터넷 치면 왜 안 나? 인터넷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안 용안 점집 이렇게 치면 요즘 잘 안 나오죠. 너무 많고. 많지.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이러니까 또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서 가기도 싫었고요. 와 진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진짜 제가 용문TV 저 사무실에 있으면 계속 그것만 봐요. 무속인 분들만 계속 그것만 보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연락 한번 해볼까 했는데 더 안 좋은 소리만 들었네요. 안 좋은 소리 들은 게 아니지. 이게 본인 갈 길을 얘기를 해준 거지. 우선 저한테 제일 힘든 건 감정이라. 다 모든 게 돈으로 해야 되니까. 딱 저 선생님 저 직장은 계속 다녀도 됐나요? 근데 왜 저희 사장은 왜 이렇게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그래.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잖아. 어, 네. 그 본인은 거기다 대고 말 대꾸를 안 해. 네, 맞아요. 거기다 대고 본인이 항의를 하는 게 없는데. 그럼 하면 올려주나요? 이게 이제 벌써 버릇을 잘못 드러났는데. 그리고 본인은 일복이 많잖아. 응? 네. 못 있어, 가만히. 옆에 것도 해줘야 되지. 응? 그게 오지라고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지. 근데 일복이 많아야 돈복도 있는 거야. 일복이 많은데 돈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 지금까지는 본인이 몰랐던 거 신을 이제부터 알아가야지. 그 저한테 사기친 그분이 저한테 선녀가 있다고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 그냥 믿었어요. 근데 사기를 쳤는데. 진짜 욕했어요, 진짜. 무슨 무당이 저희 친오빠 여자친구였어요. 조금 어떡해, 진짜. 살고 싶으면 나랑 다시 통화해. 살고 싶으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내가 너무 치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본인을 주저앉힌다니까. 그럼 일도 못해. 내가 그래서 일 못한 거야. 난 일만 했어도 내가 그다음 짓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직장 나도 직장 다니면서 저 마음 직장 월급도 새 직장 열어주든지 신이 이제 열어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고생하는 이유가 저분들을 이해를 못 해주니까 본인은 고생시키는 거야. 그럼 제 지금 몇 분이 계신 많지. 거예요? 많지. 제 뒤에요? 그럼 저 맨날 집에서 초피부 맨날 이렇게 빌거든요? 그러니까 더 잡신을 더 불러드리는 거야. 아, 다 없애야겠네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자는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어도 그게 신이 응한단 말이야. 그럼 초키지 말고. 그럼. 그럼 내가 법당이나 마찬가지잖아, 어쨌든. 아, 그러면 선생님 초도... 내 향은 켤 수 있어, 향은. 향 예전에 켰어요? 냄새가 본인이 향냄새를 좋아하는 게 그 신냄새란 말이야. 네, 너무 좋아요, 저 문 앞에. 너무 좋아요, 저 냄새. 저거 켜도 잡신 안 하죠? 저런 건 켜도 돼요. 저거 켜? 방향제도 켜면 되니까. 아, 그러면은 저 막 눈꼬리에 좋다고 하는 거 막 엽전 놓고. 안 되는 거. 거북이 버려요? 다 내려놔야지. 그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갖고 다. 이거 좋다고 그래서. 아, 너무 안 풀려요. 그냥 몰랐던 거야. 근본 원인을 몰랐던 거야. 아니 안 받아도 된다고 저희.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내가 저 신이 원하는 건 해줘야지. 근데 아... 진짜 불리신보다는 누를 수도 있어 이거를. 근데 이걸 본인이 시간을 자꾸 딜레이라면 나중에는 화가 나서 신이 치고 들어올 때는 못 막아. 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 이런 사람들은. 응? 저도 안 치지. 그냥 금전 말리고 할 수 있는 게 금전 다 말리고 나면 건강 치는 거. 그럼 제가 이거 하면 저희 혹시 집 땅이 있는데 팔리나요? 그거는 이제 해봐야지. 저희 아버지가 지금 땅 아버지도 지금 오빠 때문에 완전 다 본인네는 신바람이야 이게. 재워놔야지 이제 나 하나 나 신이 화가 풀려야 돼. 그럼 이제 하나 하나 풀어줘. 감사합니다. 저 진짜 저 의정부까지 갔다 왔어요. 아니 유튜브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정말 의정부까지 갔는데 정말 없는 돈으로 진짜 복비 10만 딱 드리고 이제 듣는데 또 아는 얘기만 하고 2년 뒤면은 2년 동안 가족 때문에 힘들 거래요. 그래서 아 2019년도가 2년이었으니까 아 이제 끝났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서. 해결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신이 열어줄 때가 있어. 그러면 아, 이게 신이 도와주는 걸 나중에 알아. 지금은 신이 틀어놓으니까 어때? 다 만사가 다 틀어놓는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응, 나중에.